최근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경화된 일본의 정치 세력에 맞서고 아시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주말 세계 기독사회문화원이 진행한 토론회에서 숙명여대 김웅규 교수는 일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재정일치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철저한 계급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재 아베 정권은 구구 정권으로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하층 계급군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일본 내에도 극우 세력에 반대하는 정치가들과 기독교인들, 양심적인 시민들이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일 대신 이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일본의 우경화된 정치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찬수 교수는 평화는 폭력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며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아시아 평화는 아래로부터 확장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